와중에 언니가 그냥 그렇게 따라 붙는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가 아 학교가 남녀공학이어서 아, 자연스럽게 아, 만났는데 아 남녀공학 거의 언니 때문에 사실이었어요. 네? 남자친구랑 돌아다니다가 손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막 네가 왜 남자와 손잡 약하고 어떤 남자한테 고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언니가 막 그때 막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고백을 하냐. 와. 두 시간 넘게 동안 막 애를 발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고백을 할 때 이거밖에 나타나. 뭐 동성 친구도 그래? 네 동성 친구 막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방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다시 집에 가고 그리고 평소에 SNS 있잖아요. 거기서 언니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막 파요 막 어떻게 만났는지 누군지 막 추적해 여기까지. 언니는 그럼 일을 해요? 네 일해요. 아르바이트 하는데 평일에는 햄버거 가게 하고요. 제가 샤이니 오빠를 보면서 얘기해요. 언니 오빠 봐요. 아 샤이니 오빠들을 한 명씩 쭉 봐요. 예 쭉 한번 봐요. 예 어 그래요. 쭉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평일 날에 햄버거 가게 하는데요. 언니가 제 학교 마치기 전까지만 끊어놓고 다시 데리고 오고 집에 데리고 가고 주말에는 편의점에 가거든요. 제가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데리고 가요. 편의점에. 아 일하는데? 네. 와. 그럼 본인도 편의점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니요. 그냥 사장님이 아시니까 같이 편의점 복 입고 있잖아요. 같이 보고 저는 옆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야 공부해 계속 앉아서 카운터에 앉아갖고. 네. 아, 언니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언니 그러니까. 저 앞에서 지금 동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예. 자, 언니.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대고 나타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동생을 따라다녀요? 시기가 아무래도 사춘기다 보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딴 데 갈까봐. 딴 데 갈까봐? 네. 그 몇 살까지 그럴 건데요? 저 취업하면 어차피 시간 없을 거잖아요. 좀 있으면. 아. 그러니까 약, 5년? 5년? 앞으로 5년이요? 아니, 5년 정도면 저도 그러면은... 일하고 제 꿈이 큰 집 사서 1층에 동생 키우고 2층에 제가 키워요. 키우는 거였어. 키우는 거였어. 1층에 동생 살고 2층에 저 살고 결국은 꿈이 건물주네요. 꿈이 건물주야. 야 엄청난데 어린 나이에. 아니, 동생이 거짓말할까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거나 사고를 친 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니요? 근데 애가 성격이 좀 불같아요. 한번 터지면은 한라산 화산 터지듯. 아니 근데 뭐... 샤워하는데 왜 들어가요? 거기서 터질 건 뭐가 있어요? 아... 샤워에서 터질 게 뭐가 있어? 샤워... 이 비누가 왜 이래? 거품이었나?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동생이 아, 커가잖아요. 네. 좀 커가는 거 보는 게 좋은데? 아 몸을 그냥 그렇게 자연적으로 아니, 보는 게 봐서 성적 변태가 아니라 아니 누가 뭐라고 했어요 누가 성적 변태가 아니라 저 동생이 제 눈에 그 애예요. 근데 애가 점점 커가는 거 보면 신기하고 아 컸구나 하고 느끼고 아니 두 살 차인데 무슨 그런 게 제 눈엔 애예요 그냥. 만약에 제가 자는 생각해봤어요 자기 전에. 근데 엄마, 아빠, 진주 셋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다 네. 하면은 저는 진주한테 1초도 생각 안 하고 줄 수 있어요. 아, 셋 중에 한 명을 택하라면? 한 명만 딱 줄 수 있다면. 자, 동생 의견 물어볼게요. 동생은 안 받을 거예요. 아니, 아빠도 아니, 제 자신의 조언 어떻게 해? 지방간 그거 안 해요? 왜 언니? 왜 그래? 받는 거 끝이죠? 이 조개까지 언니가 통하지? 그러면은 뭐가 제일 걱정돼요? 평소에 바깥에 막 돌아다닐 때. 요즘 세상도 험하고 말만따나. 세상도 험하고. 얼마나 험하길래. 지금 장난 없잖아요. 진주 형이 세상도 험하고 하니까 혼잣말로 자주 잡게. 얼마나 험하다고. 야, 그럼 동생을 항상 따라서 이렇게 따라 나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생한테 물어봤죠, 저도. 근데 자가 안 가르쳐줘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젠 또 자가 얘기하니까 친구들도 안 가르쳐줘요 이제. 네.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집에 잠시 뭐 만약에 빗질을 한다거나 그러면 핸드폰 놔두고 갈 수 있잖아요. 네. 핸드폰 살짝 주워서 조명에 딱 비춰보면 패턴이 요래 나오죠. 오~ 패턴이 요래